게임 TV. 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흘러갔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갬빗 게이밍이 초반에 기세를 잡아야 하는 조합이었는데 자신들의 이득을 봐야 하는 타이밍을 살리지 못한 자신감 부족이 게임의 패배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매치입니다. 아, 푸나틱과 H2K 게임이 거의 정말 이 드래곤볼로 비유하면은 손오공과 베지터가 격돌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일단은 선수 명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승 무패 전승의 푸나틱 그리고 7승 1패 H2K 게이밍이 격돌합니다. 그렇습니다. 푸나틱을 상대하는 팀은 보통 탑에 후니 선수를 저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니 선수는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상대로 탑의 카드들을 늘려가는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명불허전 1위 팀이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단단한 방패에 비교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H2K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카싱 선수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번 주차 위클리 MVP였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저번 달의 MVP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이번 달에 그냥 MVP라고 그냥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번 EULCS 정규 시즌을 통틀어서도 MVP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목록에 카싱 선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H2K는 일단 기본적으로 뱀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에 따른 운영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한타를 굉장히 잘 열었고요. 불리한 상황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발휘했습니다. 네. 푸나틱이 정말 단단한 방패라면 H2K는 약간 양손에 검을 들고 있는 정말 날렵한 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한타 열고 막 미쳐 날뛰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민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푸나틱처럼 단단한 방패를 상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네. 푸나틱과 이제 H2K 게이밍의 이 라인 스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0분 동안 뭐 평균적으로 푸나틱은 0.3개 정도의 타워를 깼고 이 HK 게임 같은 경우에는 3개 그렇죠. 먼저 리드를 했죠. 계속 뭐 타워 미는 속도는 H2K 게이밍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H2K 게이밍이 뭔가 라인 스왑 구도에서 라이즈나 에코를 상대로 계속해서 스왑을 해 가지고 확 밀어 버리는 뭐 같이 탑 쪽이 망해버리는 그런 구도를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타워를 미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라인 수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20분 동안 타워에 평균적으로 타워 2.2개 2개 정도를 깼고 H2K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타워를 1개 정도 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라인 수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라인 수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뱀픽 구도를 짰을 때는 푸나틱이 확실하게 이 초반에 이 타워 주도권에서는 앞서나간다는 데이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푸나틱 입장에서는 굳이 본인들이 불리한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라인 스왑 해가지고 굳이 이제 손해볼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뱀픽 구도에서부터 H2K 게이밍이 라인 스왑을 굳이 하지 않고 만라인전을 가게끔 강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푸나틱이 라인 스왑에 약하냐 그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이번 경기 이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될지 그리고 뱀픽 구도부터 어쩌면 양팀 코치진들이 분명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준비를 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5단의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H2K 게이밍의 탑라이너예요. 오담내. 오도 그러니까 오담내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오담내라고 하는데 실제 발음은 오도암내입니다. 네. 오도암내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오마이갓이에요. 오신이시요. 아, 네. 네.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오도 암내라고 하면은 발음도 힘들고 그렇죠. 이제 뭔가 좀 웃긴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낙인을 찍을까봐 네. 저희는 오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쨌건간에 한글로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오마이갓이에요. 이제 또 후니 선수한테 뭐 들은 말이 있었는데 엘리멘츠의 탑인 유아우 선수가 뭐 현재선 주아우 선수라고 부른다고 하기는 네, 해요. 네, 제이와우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현지 쪽 발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국적에 맞는 발음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죠. 네, 유아우라고 발음을 해서 저는 그냥 유아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워낙 이, 네. 네, 이런 또 국적에 따라서 또 발음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국가가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발음들이 제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발음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 푸나틱과 H2K 게임이 뱀픽 들어갔습니다. 뱀픽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글쎄요. 일단은 H2K의 카싱 선수를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저번 주 MVP고요. 쓰레시를 가져갈 때 워낙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쓰레시를 저격픽을 했어요. 근데 알리스타로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일단 포나틱에서는 카싱 선수를 저격하기 위해서 뭐 쓰레시랑 알리스타 정도는 기본적으로 밴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쓰레시를 밴을 하고 알리스타를 가져오던가요? 일단 H2K 게이밍은 첫 번째 밴으로 칼리스타를 밴을 했습니다. 푸나틱 두 번째 밴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류 선수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피즈를 플레이했을 때 류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특패 정도를 밴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워낙 특패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밴 카드로 쓸만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코치진이죠. 에일러 코치랑 네, 프롤리 코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뱀픽 오더를 내려주고 있는데 두 번째 밴 아지르를 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나틱 쪽으로 밴이 픽이 넘어왔는데요. 알리스타를 과연 줄지 아니면은 네, 저쪽에서 밴을 하게 냅둘지. 그러니까 H2K 입장에서 푸나틱한테 줄지 아니면 밴을 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렉사이그라가스 정도는 살릴 것 같아요. 네. 에코. 라이즈도 살아 있습니다. 라이즈를 열어주면 후니가 바로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 라이즈 벤이 강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H2K 게임의 선택은 뭘까요? 일부러 내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양 팀의 특성상 알리스타를 먼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아, 리븐을 벤을 했어요. 후니 선수가 최근에 리븐을 많이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후니 선수가 해맑게 웃고 있어. 아, 이거 오늘을 네.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아, 얘 참 센스 없네. 이러면서. 11을 먼저. 라이즈 알리스타 다 열려있는데 11을 먼저 갔어요. 일단 알리스타는 무조건 가져가겠죠. 그렇죠. 라이즈도 최근에 이제 뭐 초가스로 어느 정도 반반 가져가거나 아니면 라인 스왑해가지고 완벽하게 말려버리거나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라이즈를 선픽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폴리 코치가 눈을 꼭 꿈벅거리면서 뱀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카싱에게 알리스타를 넘겨주면은 그만큼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리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내 대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뭔가 럼블을 상대하기에도 적격이고 네 충분히 비장의 카드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자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리스타와 럼블을 가져갑니다. H2K 게임이 후니 선수가 럼블을 잡았을 때 워낙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저격픽 같은 느낌이죠. 아주 이제 푸나틱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상대편의 탑과 서포터를 모두 확인을 한 상황이에요. 이분이 팬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이 럼블의 상대를 할 만한 챔피언으로 후니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네, 이거 라이즈를 차라리 뽑는 것 네? 설마요. 일단 그냥 올려놓고 꾸덕꾸덕하면서 웃음기도 머금는 거 보니까 설마요. 네. 네, 그냥 장난으로 올려놓은 것 같고 차라리 리신이면은 괜찮겠죠. 네, 렉사이그라가스가 살아있긴 합니다만 요즘 리신도 충분히 좋은 픽이기 때문에 고민을 살짝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무난하게 가져갈 건 빅토르 정도도 무난하고요. 제이스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요. 레이노버 선수의 올라프. 올라프를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네, 최근에 두 번 선택했는데 두 번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저 제이스 행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류 선수가 다이애나 카시오페아 네, 상대편이 올라프예요. 정글러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네, 됩니다. 특패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요? 운영을 하려면은 일단은 트위스트 페이트도 괜찮을 텐데요. 이 선수 어떤 챔피언을 선택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인다 쿠르키. 네, 저는 일단 렉사이. 아, 일단 미드를 숨기네요. 예. 조합을 한 번 더 보겠다. 그렇죠. 지금까지 저 올라프라는 존재 때문에 CC기가 있는 챔피언들을 가져가기는 좀 고통스럽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렉사이 쿠르키를 안긴 했습니다. 이제 쿠나니 쪽으로 픽이 넘어왔는데요. 이 제이스의 행선지도 이번 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확실히 포킹 쪽으로 힘을 실을 거면은 네, 대치 구도에서 좋기 때문에 잔나류의 챔피언을 가져가도 괜찮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챔피언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워낙 이제 저격밴이나 상대편이 잘하는 챔피언 버팅이 됐기 때문에 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많기 그렇죠. 때문에 라이즈 그리고 잔나를 선택합니다. 라이즈 충분히 나올만 했어요. 왜냐하면 럼블도 라인 수업에 그렇게 강력한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이 똑같이 못 크거나 둘이 똑같이 잘 크거나 하면 충분히 한타 때는 한타만 놓고 봤을 때는 럼블이 라이즈만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뭐 이제 럼블은 딱히 카운터가 없다 약간 이런 말도 돌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제 류 선수의 챔피언이 선택이 됩니다. 상대편의 페비민 선수가 제이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제이스에 걸맞는 이런 상대를 할 만한 챔피언들을 골라야 할 텐데요. 과연 류는 그루 챔피언으로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오리아나 정도도 무난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패가 네, 상대방의 성장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푸나팅 미드인 페비븐 선수는 그렇게 일단 바로 맞포킹으로 가겠다. 포킹에 포킹. 일단은 와 굉장히 양팀 조합 강력한데요. 대놓고 한번 네. 이거 누가 잘 커서 한번 포킹 잘 맞추나 이 싸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상대 정글러가 올라프입니다. 궁극기 켜는 네. 순간 뭐 속박이고 뭐 스턴이고 다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막 도끼 한 방 맞으면 머리 빠개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머리가 아파올 정도로 질량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인오버라면 더더욱이요. 그렇죠. 정말 이 챔피언 픽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뱀픽 구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즈를 선택한 후니 선수의 성장력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 올라프가 6레벨을 찍고 한타 구도를 만들었을 때 사내편의 이 진영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플레이도 이제 기대가 되고 그런 것들 모두 다 떠나서 페비윈과 류의 미드라인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이스의 뚫을 수 없는 포킹 그리고 바루스의 뚫을 수 있는 포킹. 그렇죠. 이 두 개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제이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루스에 비하면 좀 포킹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텀에서도 시비르 잔나 그리고 코르키 알리스타 특히 카싱 선수가 알리스타를 집었다는 것 이게 초반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잔나보다는 알리스타가 초중반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월등하죠. 그렇죠. 거기 또 6레벨 이후에는 궁극기를 활용을 해서 탱킹까지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카싱 선수의 어깨가 바텀라인에서 더더욱 무겁게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푸나틱과 H2K 게이밍 경기 준비됐네요. 경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U LCS 썸머 5주차 첫 번째 날에 네. 예. 또 장비 문제인가요? 네. 장비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인트로 영상 예. 네. 보통 이제 인트로 영상 나오고 바로 이제 경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지금 H2K 쪽에 네. 붙어 있는 것 같죠? 카싱 선수 쪽 장비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레드 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H2K 게이밍 쪽 장비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옆에 있는 해설위원은 네, 매도우 헌터님이 아니고요. 센세마 강서구 해설님입니다. 이전에 제닉스 서포터로 네. 활동을 하신 매도우님이랑 저랑 닮았나요? 제가 예 방송을 따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 아프리카를 잘 안 봐서 네 닮았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처음 알았네요. 네 둘 다 잘생겼다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선수의 장비 문제 이 고장난 이유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네. 현지 쪽하고 연락이 좀 안 되는 모양이고 연락이 되는 대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푸나틱은 탑과 정글에서 뭔가를 만드는 플레이가 많았고요. H2K는 미드와 서폿에서 뭔가 만드는 플레이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류 선수의 특패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바루스를 뽑았습니다. 바루스를 그렇죠. 뽑았다는 것 자체는 미드 라인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대치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더 네, 효과가 있는 그런 챔피언인데 상대가 제이스예요. 네. 이러면은 미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까다롭고요. 뭔가 서포트인 카싱 선수가 만들어내기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리스타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지 이 한타 구도에서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네 퍼즈 이유에 대해서 아. 글쎄요, 이거는 네. 예, 카싱 선수가 본인의 룸 페이지가 잘못 적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소위 말해 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룸 페이지를 잘못 고른 거에 대해서도 재경기에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참 의문이긴 합니다.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적인 실수거든요. 정말 네 라이엇에서 이상하게 만들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은 그런 실수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선수의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알리스타는 뭘 들어도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챔피언이긴 한데 워낙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좀 불만은 있긴 하겠죠. 뭐 미키가 선수도 블라디를 플레이할 때 반반 블라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근데 이런 것들은 네. 이게 실제로 버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진의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룸 페이지를 제대로 차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던 선수 EU LCS도 그렇고 NA LCS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 많죠. 그렇죠. 뭐 피글레 선수라던가 샤오웨이 샤오 선수라던가 뭐 아징이 선수라던가 여러모로 네. 좀 특이한 선수들이 좀 많았는데 자 일단은 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블루가 푸나틱, 레드가 H2K 게이밍입니다. 네, 알리스타의 주문력이 17이었어요. 네. 체력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소위 말하는 법사소. 그렇죠. 네. 타우렌 법사. 자 일단은 굉장히 특이한 네, 아이템 룬 특성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카싱 선수의 실책으로 결국에는 넘어갔다고 하네요. 어차피 룬은 초반을 버티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초반만 무난하게 버티게 된다면 차라리 네 오히려 주문형 룬을 박아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뭐 베인이 주문형 룬 든 것처럼 그렇게 막 망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뭐 개수 자체가 AP이기 때문에. 이거 레클레스 선수 일부러 지금 의도된 플레이죠. 대놓고 한번 가서 네. 나 라인 싸움 안 한다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레클레스 머리 잘 썼어요. 일단 룬 특성 이런 거 세팅 잘못한 거 빠르게 잊어야 됩니다. 카싱은. 너무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되려 이제 그게 마이너스가 돼요. 루니와 레이노버는 함께 정글 캠프 돌고 있습니다. 양 팀 다 네 후반을 갔을 때 워낙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후반 무난하게 가서 집중력 싸움으로 하자 이런 식인 것 같죠. 오담네 선수의 럭플의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4판 플레이했고 K-Day 4 힐 관여율 65.1% 평균치보단 다소 좀 낮긴 합니다만은 중수한 힐 관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과 오담네가 일단 본쪽 레드 버프를 채용하고 있고요. 네, 양 팀의 탑 라이너는 너무 힘들어 보이죠. 실수가 지금 0대 3개. 이런 라인 수업 구도에서는 언제나 굶는 거는 팀라이너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배불러 있는 건 원딜들이고요. 이전에 엔간하면 수압이 없기 때문에 매일 똑같습니다. 예전에 카사딘이 나왔을 때는 미드 수압도 자주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요즘은 카사딘이 나와도 딱히 수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그냥 초반 성장세부터 말려버리겠다고 바텀에서 이제 수업을 거는 것도 종종 봤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드 탑은 프나틱이 먼저 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밀고 라인을 땡겨가지고 프리징을 할 것 같죠. 지금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HK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롤렉스가 오늘은 빠지겠죠? 여보? 야, 나, 페비민의 전멸을 뺀 레인오버? 레인오버 유치하 키고 달려들고 있는데요. 맞았으면 위험하죠. 맞으면 위험하죠. 맞으면 위험해요. 유 전멸 쓰고 도망칩니다. 회복까지 네. 썼어요. 이거 순간이동이랑 전멸을 둘 다 뺐어요. 굉장히 이득입니다. 푸나티. 그렇죠. 유가 가지고 있던 소환사 주문들 모두 다 빼버렸습니다. 이러면은 다음 드래곤 타이밍도 훨씬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 저는 레인오버의 유체 하나로 교환된, 그러니까 얻어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유체하는 그리고 쿨타임도 짧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이제 전멸 회복보다는 더 빨리 돌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가뜩이나 도주기가 없는 바루스이기 때문에 렉사, 올라프의 갱킹 한 방에, 도끼 한 방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시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옐로우 스타와 레인오버. 그렇죠. 와드를 통해 가지고 상대 정글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했고요. 알리스타랑 크로티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봤습니다. 레인오버 지금 도끼 들어갔고요. 이제부터 도끼 지옥이죠. 야, 그렇죠. 퍼스트 블러드 레인오버가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 이점을 확실하게 사용하는 네 그런 팀 중에 하나가 프나틱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라인 수압 때 프나틱이 약하다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H2K 게임을 초반부터 압박놓고 있어요. 그렇죠. 프나틱은 탑과 정글에서 만들어내는 네 그런 플레이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나왔습니다. 네. 탑이랑 정글이 이제 네 정글이 상대 정글 들어가서 시야 완벽하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탑이 텔레포트를 타면서 완벽하게 럼블을 잡아냈죠. 네. 저도 밀었고요. 드론까지 완벽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시작부터 얻어가는 이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나틱. 네. 라이즈 CS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럼블에 비해서는 그렇죠. 양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양팀 탑솔로들은 지금까지 뭐 먹은 거 없어요. 그냥 굉장히 굶주린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굶주린 상황에서 그나마 나은 거는 후니의 라이즈입니다. 여신의 눈물까지 완성을 시켰고요. 그렇습니다. H2K가 운영이 좋다 좋다 합니다만 역시 푸나틱. 그렇죠. 운영의 대가입니다. 초반에 초중반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후반에 갔을 때 운영으로 극복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 초반부터 운영으로 찍어 누르네요. 자, 하지만 H2K 게임이 여기서 짓눌리면 안 됩니다. 기세 타면 그대로 가는 게 푸나틱이거든요. 네, 카싱 투명 감지라도 확인하고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오, 네. 네. 오지 마! 하고 밀쳐내고 도망치는 카싱. 라이즈까지 넘어와요. 오, 체력을 많이 깎아주네요. 옐로우 스타도 상대편 투명 감지라도 발견하고 제거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 선수의 소환사 주문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황. 와, 올라프가 지금 6분 40초인데 벌써 잿불고인이 완성이 됐어요. 허슬러드도 챙기고 이 CS도 잘 챙기다 보니까 이러면 무서울 게 없죠, 올라프? 그렇죠, 지금 이제는 어느 라인의 갱을 가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진짜 이러면 도끼살인마예요. 그렇죠. 그냥 만나면 죽습니다. 1대1 상황이면. 그 쌍도끼로 과연 어느 라인을 파괴할지 카싱의 움직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4레벨에 잿불고 있는 레인오버. 돌고문 꽂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 류 선수가 너무 수동적인 픽을 하지 않았나요? 네. 보통 공격적인 픽을 하거나 본인이 운영을 하는 챔피언들을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쉬움은 남는 건 사실입니다. 레인오버 선수가 이제 유치아가 돌아왔거든요. 네, 아까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반 이상 나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즈 지금
후니가 뭐 슬그머니 네. 이동해 보는데요. 익히긴 했어요. 네. 와드가 없기 때문에 네, 서로 와드가 없어서 네, 잠시 대기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후니는 집으로 귀환합니다. 레이너 먼저 레드 버프를 챙기고 다른 라인으로 슬슬 이제 돌아다닐 준비를 할 텐데요. 롤렉스 선수가 지금 보고 있죠. 그렇죠. 이게 숨어가지고 라이즈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한번 확인하고 실험 수 던져보고 네. 완벽하게 안전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레드를 치고 있는데 그마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부시에 들어가서 챙기고 있어요. 워낙 아까 그 견제 자체가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하는 거겠죠. 후니 선수가 괜히 세체 탑이라고 분류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소한 플레이 하나하나가 상대방 정글의 동선을 네 계속해서 꼬이게 만들고 네, 꼬이게 만들고 있어요. 네. 역시 유럽에서는 이 후니 선수만한 솔로를 찾기 힘들거든요. 뭐 예전에나 그러니까 후니 선수가 초반에 스프링 초반에나 뭐 라인전 약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거 지금 스택 4개 장전했고요. 이러면 달려갑니다. 무한 속박. 자 갑니다. 속박 먼저 걸겠죠. 전멸까지 쓰면서 도끼 한번 던져주고 도끼 맞으면 무조건 죽었죠. 이거 머리를 찍어버리면서 롤렉스를 잡아버리는 레이노버입니다. 이거 레이노버 선수 말고 후니 선수한테 뭐라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일단은 네 레이노버 킬을 낸 건 레이노버인데 예, 팬들이 외치는 건 훈입니다. 역시 오늘도 예, 훈이교 대부흥에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이러면은 너무 힘들죠. 지금 렉사이에 정렬이 빠졌기 때문에 탑라인 쪽으로 동선 잡기는 너무 힘들고요. 라이즈가 이렇게 프리징을 하는데 럼블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서 막 이퀄라이저 밀 수 있나? 밀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올라프가 근처에 있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뭔가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데 태빈 선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아, 궁극기가 이건 걸려도 정화수가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냥 한번 던져본 것 같아요. 자, 레올스타 점멸 빠진 상태에서 일단 도망치는 성공합니다. 용이 1분 30초가량 남은 상황에서 일단 H2K 게이밍이 용쪽 바이게를 잡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럼블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할 게 없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내려와도 할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이런 사소한 차이가 거기서부터 운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승리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양팀 코치가 이제 사이좋게 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네요. 이거 봐, 푸나 뛰기 잘하고 있잖아 라면서 데일러 코치가 코치는 정말 이럴 때는 편하죠. 그렇죠. 선수들은 이 30분 40분의 경기 동안 피 말리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코치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밀리는 상황에서의 코치는 아주 초조하기도 할 텐데요. 아, 레이노버가 라인까지 올려 붙여주고 있어요. 시야석이 나왔죠. 레이노버 신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서울 게 없죠. 불거인의 신발 그리고 시야석까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타이밍까지는 사려야 합니다. 이제 뭐 알리스타를 가져왔기 때문에 알리스타를 통한 변수를 사실 바로스 궁극기 묶고 뭐 깨뚫마살 쏘고 거기다가 뭐 이퀄라이저 미사일까지 대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HTK도 한타 때 위력은 강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래곤을 가져가기에는 올라프가 지금 너무 강력해요. 아, 지금 용 위쪽에 이 HTK 게이밍 정글 캠프는 크나티고가 그렇죠. 한가득이에요. 시야석이 두 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이거 참 이러면은 푸나틱이 욕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신의 움직임을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건데 페이비빈 한번 돌아봅니다. H2K 게임이 이퀄라이저 미사일까지 깔아주고 전멸 엑사이가 와 이거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뒤쪽에 후니 선수 전멸 탔고요. 아이고 텔레포 탔고요. 체력이 너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그림입니다. 여차하면 트리플 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 힘들죠. 류 선수 일단 전멸까지 쓰면서 레클레스 네, 타임인데요. 레클레스 데미지 잘 들어왔고요. 아, 류 선수 죽었고 레인오버가 추가 킬 달성을 했습니다만 레클레스 편안한 후니 선수 지금 들어왔고요. 하지만 에어본으로 시간 벌고 레클레스 킬기로 네. 칼싱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미드 쪽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바로 이제 궁극기까지 쓰면서 그리고 럼블과 렉사이 같이 들어갔는데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지금 충분히 용쪽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쪽에서는 라이즈 내려오고 정말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쉴드 프나틱이 네. 더 많이 가져가고 용까지 챙기면서 3연 초가였죠, 금방. 그렇죠. 글로벌 보고 3초 골드까지. 일단 페미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윈 일단, 저기 궁극기 왜 썼지? 이러면서 정화 타이밍을 살짝 망설였어요. 그리고 이퀄라이저 깔렸을 때 정화 쓰면서 깔끔하게 빠져나갔었고요. 근데 아래쪽으로 무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도망갈 수 밖에 없었는데, 아래쪽에는 용쪽 샤를 잡고 있던 크나틱의 선수들이 있었고, 위쪽에는 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정말 3연 초가인 상황이었어요. 윤 선수도 결국에 마지막으로 저항하다가 레인오백에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랭클레스가 잡힐 뻔했습니다만은 아슬아슬하게 네. 미사일 폭격도 레인오버가 맞아줬네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용까지 푸나틱이 무난하게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경기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푸나틱이 그냥 주도권 자꾸 흔들고 있는 그런 구도예요. 말씀드렸듯이 H2K는 미드와 서폿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 시너지가 엄청 난 조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드에는 바루스가 네 이거 솔로킬 각 보고 있는 거죠. 오? 보니 과연 올라프 지금 호출하고 있고요. 들어갑니다. 무한 속박 한 번 더 들어가면 한 번 더 그늘 마무리 이퀄라이저 미사일 때 후니는 잡히겠네요. 이러면 그래도 손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이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후니 선수의 전멸까지 완벽하게 네 마크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2차 타워가 밀린 건 좀 뼈아플 것 같네요. 그렇죠. 럼블의 바텀라인 내려오느라 지금 탑쪽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 렉사이가 급하게 와서 이제 부랴부랴 라인 클리어할 준비를 하는데 2차 타워 깨졌습니다. 레인오버 이미 신났어요. 뭐 카타리스크 수적도 나왔고 집으로 귀환할 때마다 굵직굵직한 아이템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던 거 계속 말씀드리면은 뭔가 미드가 좀 풀려서 능동적인 플레이를 할 때 HK의 그림이 정말 좋았거든요. 뭐 류 선수의 트패도 그랬고요. 뭐 피즈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네 공격적인 챔피언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강한 바루스를 픽한 게 약간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무담대 선수가 한번 하단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레인오버가 굉장히 당당하게 네. 블루버프 쪽으로 근데 너무 당당하게 네. 들어온 것 같죠? 전멸이 없거든요 레인오버는. 네. 일단 너무 당당하게 들어왔는데 정말 당당하게 들어올만 하네요. 네 아군을 믿고 있었어요. 벽 전멸. 하지만 급한 마음에 쓴 전멸이 어쨌건 살아 돌아가는데 성공했고 일단 뒷목 잡았고요. 옐로우 스타 이거 좀 위험하죠. 후니 선수 전멸 없고요. 전기 작살 두 방 들어갔고 하지만 제이스 포켓 후니가 오다건에 마무리 짓고 카신까지 요합니다. 점화 걸렸죠 지금 레인오버. 꿰뚫는 화살 이렇게 된다면 오 가난 선수 데미지 많이 들어갔고요. 깨뚫려 화살 발길이 평타 마무리. 오 일단 이득 많이 굉장히 많이 챙겨갔습니다. 서로 교환한 키스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올라프가 지금 좀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싶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버텨줬고요. 뭐 지금 네 롤렉스 선수한테 빨려 들어간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과바가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과바가 논타겟팅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게 빗나가면서 좀 손해를 푸나틱이 네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골드 차는 여전히 나고 있어요. 일단 뭐 류 선수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소식일 것 같아요. 카신 선수도 무난하고요. 출감까지 이제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진짜 H2K 게이밍은 이제 류와 카신만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 서서히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그 두 선수를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로스타가 와드 설치한 거 모두 다 봤습니다. 자 롤렉스가 한번 깊숙이 안쪽 들어와서 와드 설치하고 맞습니다. 그래도 코르키의 성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리스타 지금 다이브 각 보는 것 같은데 레인오버 선수만 아니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네 근처에 있는 게 레인오버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차마 들어가긴 좀 힘들고
용 1분 남은 상황에서 일단 푸나틱 선수들이 본인적 정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블루 버프가 있게 됐다면은 만약에 네, H2K 쪽에서 충분히 견제를 할 만한 입장이었는데 그만 블루를 뺏겨가지고 이번 드래곤은 조금 힘들 것 같죠. 어차피 이 스택까지 쌓은 김에 조금만 더 이제 소박하게 플레이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한번 들 거예요. 네. 용 30초. 토니 선수가 일단 상대편이 설치해놓은 와드를 제거를 해두고 있고 그 사이에 바루스가 미들차 밀기 시작합니다.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해줬네요.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죠. 침착하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미드 바텀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는데 탑과 정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탑에서도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기괴한 가면 하나에 마법사의 신발 이 정도면 뭐 기본 데미지 자체긴 합니다만 라이즈에 비하면은 그렇죠. 네, 완전 부족한데 어 레클레스 이거 먼저 죽으면은 레클레스 네. 네 전멸 빠지고 구급기도 없습니다. 시비를 어 이거는 포지셔닝이 갈렸어요.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라인서 네 시야 장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클레스 선수의 이런 판단은 좋지 않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레클레스의 궁극기 전멸이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에서 네. 화끈하게 싸우기란 힘든 상황이 됐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코르키도 그렇고 바로스도 그렇고 대치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지금 탄양기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일단은 네. 너무 허무하게 빠졌습니다. 엄마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그냥 공원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용 싸움에서 이 오브젝트 컨트롤함에 있어서 포나틱이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조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치 상황이 훨씬 H2K가 좋습니다. 제이스의 마나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하루스랑 코르키는 마나가 꽉 차 있어요. 이거는 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포나틱은 네. 웨비빈 채널 주고요. 없죠. 예. 어차피 두 번 챙겼고 뭐 우리가 글로벌 골드 훨씬 앞두고 있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오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괜히 욕심부리다가 또 격차 좁혀지면은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후니 선수가 옆에 있긴 합니다만은 진짜 일단 전멸이 있기 때문에 옆에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갈 것 같진 않죠. 와우! 레인 오버! 오 마이 갓! 이걸 딜하나요? 오 좋았네! 이거 무조건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 레인 오버가 이걸! 맘마미아입니다. 진짜 맘마미아. 드디어 후니 말고 레이노가 네. 야 진짜 어 이거 이퀄라이저 쓰긴 했는데 위험하죠. 와 이거 속박도였고 전멸 쓰는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 끝까지 노리고 있다가 도끼 한 방으로 야 진짜 유럽의 쌍도끼네요 진짜 레이노버. 이거는 올라프가 뭐 접근기나 전멸이 없기 때문에 롤렉스 선수가 조금만 침착하게 강타를 썼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뭐 야구에서도 유투유인가요? 뭐 업투업인가 뭐 올라갈 팀 올라간다 뭐 아예예예 네. 그런 단어가 있죠. 네 그런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네 보여주십니다. 잘 살아면 된다 뭐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지금. 네. DTD였나요? 뭐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저 단어를 예 보면 특정 팬들이 발끈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하나 팬이신데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하나야 뭐 요즘 야구도 잘하지 않나요? 네,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헬로키티가 야구 하위권을 지배한다고. 헬로키티가 지금 아마 LG 롯데 KT 얘기를 하는 거 아, 알고 네. 네, KT도 아마 이번에 신설했다고 들었는데 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네. 뭐 언젠가 잘하겠죠. 그렇죠. 자 이거 후니가 한번 카시가 들어보는데요. 후니 선수를 죽었지만 네 위험하죠. 어 일단 바로 스팀이 많이 들어왔고요. 궁극기 지금 오담래 선수 돌아오기 전에 네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이퀄라이저 깔고 아~ 일단 죽었습니다. 바로 궁극기 다 왔고요. 너무 급하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레이노버 와우. 일단 마무리 치셨습니다. 야난 일단 후니 선수도 잡았고요. 후니도 마무리 짓는 HK. 자 이러면은 푸나틱이 한 번씩 또 던져주면서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그림 네 안 좋습니다. 아까 이 용 뺏은 걸로 네. 완전히 지금 구름 위를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배치 상황에서 훨씬 바루스가 좋거든요. 요즘은 그렇죠? 제이스보다 바루스를 더 쳐주는 느낌입니다. 유통이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류는 성장도 좋고요. 네. 아 마치 이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맛이 내가 이득을 얻으면 상대에게도 이득을 넘겨주는 아 그런 플레이는 굳이 이 리그에는 필요가 없는데요. 푸나틱이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5대5를 화끈하게 확 열어서 예, 바루스를 먼저 잡아내고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면은 알리스타와 렉사이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라이즈랑 제이스 시비르는 네 묶이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참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승리를 잡아야 되는 푸나틱인데 H2K 게이밍이 굉장히 야금야금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럼블이 진짜 망하긴 했습니다만 이퀄라이저의 변수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퀄라이저만 잘 깔리게 된다면 지금도 충분히 네, 1인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 이것도 유 선수가 잘 뺏어 먹었어요. 스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오늘. 그렇죠. 전의 회원이 방심하는 그 틈을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는 양팀입니다. 네, 확실히 시비르가 럼블을 마크하기 이제 럼블의 이퀄라이저 미사일을 카운터치기 굉장히 좋은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상대가 들어오는 조합일 때 그 위에 장판을 깐다 그러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곧 있으면 공허의 지팡이까지 완성이 되면서 럼블도 이제 완전 소위 말하는 마관셋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확실히 이 포킹 데미지 자체는 양팀보다 강한데 훈이 지금 점... 아 이거 이퀄라이저 사이에 깔고 잡혔는데 그렇죠. 지금은 레드카 패시에요. 그대로 두 명 잡힙니다. 이런 그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지금 HK가 대치가 좋기 때문에 대치를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푸나틱은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론쪽 시야를 완벽하게 잡았고 바론쪽을 끌어내고 과감하게 이니시를 건 게 완벽하게 승리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바론까지 그대로 가져옵니다 푸나틱. 네, 이 바론은 다음 드래곤 타이밍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30초 남은 상황에서 집 가서 이제 정비 들어갑니다 푸나틱. 그렇습니다. 거의 4단 부스터죠. 정당한 영광의 올라프 궁극기 그리고 이제 11의 사냥개시 그 다음에 잔나의 승천의 부적. 그렇죠. 거기에 제이스 과속감옥까지 붙으면 아 네 그러네요.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탑이 룰루가 아닌 게 아쉽네요. 그렇죠. 탑이 룰루였으면 오늘 뭐 올라프든 뭐 네. 라이즈는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 일단 용 곧 있으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진짜 꺼지지 않는 밀룡들 한번 볼죠.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네, 다시 한번 이 정글 템플 쪽에 와드를 한가득 설치하면서 내려오면은 바로 반격하겠다. 하지만 내려올 수가 없죠. 용을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푸나틱이 용 4스택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번 바론 타이밍에 미드바텀 2차 타워는 나갈 것 같고요. 네. 이러면은 다음 다섯 번째 드래곤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러면은 다음번 다섯 번째 드래곤으로 다음 바론까지 먹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더 넥서스를 부시겠죠. 그러니까 눈덩이는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H2K 게이밍이 막을 수가 없는 커다란 눈덩이이기 때문에 라이즈 이동속도 증가 키고 달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유 선수의 궁극기가 후니 선수에게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니 선수의 지름을 막기 위한 궁극기였어요. 네, 일단 대치는 확실히 좋긴 한데 제이스가 있거든요. 이쪽도 류의 체력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지금 여기저기 둥글둥글 돌면서 라인업 빡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
가르소가 확실히 좋은 챔피언이긴 합니다만은 팀의 성격, 네, 팀의 컨셉상 봤을 때 지금 바루스는 그렇게 좋은 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네. 이게 확실하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그냥 확 들어가서 확 끝내는 건데 H2K 게이밍은 거리를 좀 둬야 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그 거립을 줄지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라이즌 또 그 사이에 탑레인 정리하러 갔고요. 와, 이거 마가스루.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드 쪽 대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탑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오늘 세미윈의 이 포킹 적중률이 귀신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포킹은 막는 쪽에서보다 압박하는 쪽에서의 적중률이 월등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푸나틱이 포킹을 정말 시원하게 넣어주고 있어요. 확실히 패비븐 선수가 푸니 선수나 레인오버 선수에 비해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류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어요. 패비빈이 혼자서 블루워프까지 챙겨 넣는 모습. 아, 라이즈 라바돈 모자나. 모자. 신발도 안 샀어요. 이제 신발 1티어예요. 1티어 신발을 신고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레클레스 오늘 진짜 앞장서죠 그냥. 네, 류 선수의 이 어떤 스킬 하나하나를 그냥 주무방어막으로 막아버립니다. 진짜 라이즈의 라바돈의 죽은 모자가 굉장히 좋은 게 요즘 라이즈는 딱 여신의 눈물까지만 가고 만화 쪽 템트리를 아예 안 가요. 뭐 얼어붙은 심장이라던가 뭐 벤시의 장막 혹은 뭐 경영의 영상 이런 쪽 템트리를 아예 타지 않기 때문에 중력 기반의 템트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바돈의 죽은 모자 효과도 많이 받고요. 네. 소위 말하는 이 깐딘 그렇죠. 이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만화 쪽 갔을 때보다 중력 쪽 갔을 때 데미지가 훨씬 많이 나오긴 해요. 그렇죠. 포킹도 계속해서 잘 들어가고 있고 사실 이런 포킹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중률이거든요. 그렇죠. 포킹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맞춰야지 이제 딜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압박하는 쪽은 시야가 있는데 네. 압박 당하는 쪽은 시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이제 미니언을 네 미니언을 사냥하게 되면서 류 선수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지켰고 페비브 선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쐈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알고 피하는 거랑 모르고 피하는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을 넣기 시작하는 푸나틱. 오브젝트들이 나오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조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이에요 푸나틱. 그렇습니다. 충분히 네,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무리할 필요는 없죠. 그냥 다섯 번째 드래곤 먹어도 되고요. 네. 바론 챙기고 뭐 싸워도 되고요.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다섯 번째 드래곤을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 푸나틱이라면은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용 먹고 바론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레이노보도 그냥 신나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라이즈 옆에서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렇죠. 유치 없기 때문에는 아이고 류 선수가 너무 욕심을 부렸는데요. 네. 약간 멘탈이 나간 것 같죠. 그렇죠. 약간 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고 있어요. 시야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레이노보 선수 지금 탱킹하면서. 억제기 타워까지 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후니 선수 앞점멸 야난! 그냥 앞점에 야난! 들어가서! 야난! 야난에게 딜을 우겨놓고 있습니다. 제이노버 아, 네. 끝나갔어요. 네. 이러면 오히려 알리스 당하. 아래쪽에서 3명이 순식간에 잡혀버립니다. 이거 경기가 끝나겠는데요. 바루스는 고지점 나오긴 합니다만 쌍둥이 타워 중에 하나가 날아갔고요. 아, 일단 끝내지 않네요, 어파틱. 그렇습니다. H2K가 오리겐을 상대로 했을 때도 보여줬던 모습인데 약간 미드에서 능동적인 챔피언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탑 쪽에서 라인전을 진다. 그러면 이제 정글 쪽이 자연스럽게 말리게 된다. 그러면 게임의 패드까지 연결된다. 이게 오리겐에서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류 선수가 조금 더 능동적인 픽을 해가지고 다른 라인들을 풀어주고 정글의 주도권을 잡는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루스 같은 조금 수동적인 챔피언을 픽을 한 게 네, 팀원들을 살짝 믿었던 게 오히려 독이 되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약간 좀 캐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을 좀 안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은 좀 조합에 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가 다소 좀 힘들어졌어요. 확실히 네, 조합도 네. 조합이긴 합니다만은 그 팀의 컨셉에 맞는 그 팀에서 강력한 누군가를 네, 믿고 그 선수를 믿는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조합을 짤 때.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용은 H2K 게임이 드디어 하나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푸나틱은 바룬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말할 겁니까? 아까 뭐 다섯 번째 드래곤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푸나틱이 다섯 번째 드래곤 가져가고 상대가 바룬 가져가면 조금 불리한데 우리가 바룬 가져가고 상대한테 1용을 준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바룬 가져가는 선택이 맞았습니다. 용 1스택 정도로 이 차이를 벌릴 수가 없거든요. H2K 게이밍은 그렇죠. 막 들어가도 그냥 어때요? 어클리스? 자 이러면은 버스 탈 자세가 안 돼있죠? 그렇죠. 탑승을 하려면 카드를 찍고 좌석에 안착한 상태에서 얌전히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카드 충전 안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성인인데 학생 카드 들고 왔어요. 어 이거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했더니 창문을 깬 격이 됐는데요. 너무 자신의 피지컬을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네 일단 그 꿰뚫는 화살을 뭐 스펠실드로 막고 바르스의 궁극기를 전멸로 피할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바르스 궁극기도 쓰지 않았네요. 그냥 딜로. 네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레클레스. 그래도 요즘 들어서 이 계속해서 레클레스에 대한 이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국내 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입증해야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확실히 요즘 원딜 캐리 메타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르, 칼리스타, 뭐 애쉬 이 정도의 픽을 제외하고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 레이노가 선수 글쎄요 지금 라이저가 좀 먼데요. 라이저 굉장히 멀... 네. 하지만 렉사이가 먼저 잡히고 레클레스 또 네 레클레스가 너무 신났어요. 그냥 류류류류류류류류류가 네 더블킬. 아 이제 훈이 선수의 포지션이 좀 멀긴 했는데 와 쭉 돌아오고 쭉 돌아온 게 오히려 이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난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야난 혼자 막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데스를 그렇죠.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 친구들 내가 봤을 때 우물 다이브해서 나 죽일 것 같아요. 그냥 탑 밀게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무의미 없는 백도어죠. 자 이렇게 해서 EU LCS 서머 5주차 첫 번째나 네 번째 경기는 푸나틱이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H2K가 한번 잡아주면서 네, 푸나틱과의 이 2강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볼 만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만은 무난하게 푸나틱이 게임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유럽의 1위는 명실상부하게 푸나틱이다 라고 네. 해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네. 한 바퀴가 돈 시점에서 푸나틱은 9팀을 상대로 9경기 다 이겼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팀들이 푸나틱에 도전장을 건넸습니다만은 그 어떠한 팀도 푸나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EU LCS의 또 다른 해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오리긴 그리고 H2K도요. 이 두 팀도 모두 푸나틱을 이길 수 없었어요. 과연 이 푸나틱을 이길 수 있는 팀이 이 다음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 나올 수 있을지 지금까지 이 푸나틱의 이 힘만 놓고 보면은 도저히 이길 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웬만큼 네, 선수의 로스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푸나틱의 아성을 꺾을 만한 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경기는 푸나틱이 승리를 기록하게 됐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엘레멘츠와 SK게이밍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 LCS 서머 함께하고 계십니다.